카레라포. 카레라포는 이미 나왔는데 카레라포 S예요. 세계 최초로 공개되는 거죠. 아, 카레라포 S. 사실 911이 기존에 비해서 디자인이 좀 바뀌면서 사람들이 싫어하는 사람도 있고 뭔가 그리고 터보가 들어가면서 더 싫어하는 사람들이 생겼죠. 외관에서는 큰 차이를 볼 수가 없어요. 사실 그 앞부분에 있는 저 그릴 부분이나 이런 것들도 그대로 이전 카레라 새로운 버전들과 거의 비슷하게 이렇게 립 부분이 이렇게 만들어져 있죠. 기존 카레라와는 달리 좀 더 와이드해지고 좀 더 로우해진 그런 느낌이 좀 듭니다. 4S 같은 경우 지금 포르쉐 다른 차들과 마찬가지로 터보 차저가 장착이 되고 그리고 뒷부분에 가로로 되어 있던 그 공기 흡입구가 세로로 바뀌었어요. 이 부분에 대해서 싫어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. 뒷부분을 살짝 열어보면 뭐 이런 식의, 물론 엔진이 보이진 않아요. 포르쉐가 다 엔진이 보이는 차는 거의 없습니다. 포르쉐 스포츠카의 경우요. 그런데 이렇게 뒷부분에 열어보면 이 안에 엔진이 들어있겠죠. 엔진으로 들어가는 공기가 공기 구조가 이렇게 되어 있으면 더 많은 공기가 더 빨리 들어갈 수 있도록 그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. 그리고 이게 잘 보면 이게 포르쉐의 주장에 따르면 이게 셔터 역할을 한다고 되어 있는데 실제로는 셔터 역할을 전혀 못하네요. 그냥 구멍이 뚫려 있을 뿐이에요. 어쨌든 이렇게 되어 있으면 더 많은 공기를 빨아들일 수 있는 에어로다이나믹한 부분이 있다, 더 효율적이다 라는 게 포르쉐의 얘기인데요. 글쎄 잘 모르겠어요. 큰 차이가 있을까? 가로로 되어 있는 게 훨씬 좋았던 것 같아요. 기존에 비해서 와이드 바디로 조금 더 넓어진 게 특징입니다. 4 같은 경우는 옆으로 조금 더 튀어나왔는데 이것도 이게 더 튀어나왔다고 말을 해줘야 알지 보통 사람들은 잘 눈치채지 못하는 변화예요. 어쨌든 4, 카레라 4S 기존 그냥 카레라에 비해서는 훨씬 더 존재감이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. 기존 포르쉐하고 똑같습니다. 뭐 냄새까지도 비슷하고요. 굉장히 비슷한 느낌이 듭니다. 근데 여기 핸들 같은 경우는 많이 달라졌어요. 핸들이 이게 리모컨 기능을 갖고 있는 그런 핸들인데 이제 기존에 있었던 포르쉐의 여러 가지 아쉬웠던 부분들, 뭐 핸들에 리모컨이 아무것도 없어서 너무한 거 아니야? 라는 생각들을 만회하기 위해 여기 오디오 리모컨을 달아줬느냐 하면 그건 아니에요. 그건 아니고요. 돌려서 이제 얼마나 더 스포티하게 달리느냐, 이 주행 성능을 선택할 수 있는 그런 리모컨입니다. 기존 포르쉐하고 너무 똑같아요. 달라진 점을 찾기가 굉장히 어렵네요. 뭐 옵션이 다르기 때문에 다른 거지 실제로 이 차가 달라진 부분은 찾을 수가 없네요. 뭐 컵홀더 같은 경우 이런 식으로 하도록 똑같이 되어 있고요. 뭐 컵홀더가 좀 약간 이게 반사되는 걸로 재질이 바뀌었네. 그런 정도. 뭐 가죽 같은 경우는 왜 이런 톤으로 했을까? 이것도 톤을 좀 더 예쁜 색으로 했으면 좋겠는데 조금 아쉽긴 하네요. 아, 여기 이런 건 있네요. 이 버튼 누르면 앞부분을 높여주는 기능이 있습니다. 뭐 에어는 아닌데요. 하이드롤릭이긴 합니다만 앞부분을 좀 높여서 과속방지 턱을 넘거나 할 때 앞부분이 긁히지 않도록 하는 기능을 장착을 했습니다. 뭐 경쟁사라고 하긴 좀 그렇지만 페라리라든지 람보르기니는 이전부터 옵션으로 제공하고 있던 건데요. 포르쉐는 이제 옵션으로 제공이 옵션인지 기본인지 어쨌든 제공이 되고 있네요.